알타리, 알타리, 알타리 심으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, 들깨 아줌마. 오늘은요, 총각물을 심으러 왔습니다. 총각무 심는 시기는요, 김장거리 심는 배추를 심을 때 같이 심는 것보다는요, 한 열흘 후 정도에 심는 게 알맞는 사이즈로 딱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보통 9월 초에서 9월 중순 안에 심으시면 됩니다. 비닐 멀칭을 했냐, 아니면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심느냐에 따라서 재배 기간은 뭐한 열흘 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. 보통 재배 기간은요,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니까요. 단단하고 맛있는 물을 수확하는 날짜 기억하시고요. 또 하나는 내가 김장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그 날짜 생각하셔서 심으시면 좋습니다. 김장무 같은 경우는요, 무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, 그 전에 수확을 하셔야 바람이 들지 않고 저장성이 좋은 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총각무 같은 경우는요, 영하권으로 지속돼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루 정도만 영하로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다면요. 하루 정도 단디 부조포나 보온을 해줘가지고요. 행해피와와 바람이 들지 않는 무 수확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가시고요. 파종을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. 초기 수분 관리 또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씨를 파종하시고 나서는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수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발화도 잘 되고 그리고 뿌리 발차기도 잘 돼서 무가 잘캘수 있습니다. 물이 갑자기 수압이 꽉센 물보다는요, 물이 졸졸졸 나오는 물에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스며들게 주고 나서 10분이었다 또한 차례 주고 이런 식으로 물을 건져 주시는 게 또한 물 흡수가 또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. 자, 알타리 같은 경우는 웃거름을 주지 않고도 키우지만 내 밭에 있는 무가 너무너무 작아서 사광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을 경우는요, 20일 후에 이제 한 차례 웃거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알타리를 심으실 때는 줄파종과 전파종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전파종을 해도 쉽게 키울 수가 있었고요. 자, 심는 간격은 10에서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뚝뚝 뚫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줄 간격, 이줄 간격은 저는 매년 한 20cm 정도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물을 심고 엇갈려서 고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구멍을 파서 전파종을 하실 땐 씨를 이 안에 한 3알에서 5알 정도 넣어주세요. 뭐 2알, 3알 정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파종이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씨는 한꺼번에 좀 여유 있게 5알 정도씩은 넣어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요 항상 조그만한 그 생수 물통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여기에 씨를 담고요.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툭툭 두세 번만 치면요. 씨가 쉽게 빠져나오거든요. 양구매 툭툭. 뭐 저는 중간에 솎아줄 일을 할 거니까 씨가 4개 들어가든 5개 들어가든 좀 여유 있게 붓습니다. 발화가 안 되는 것보다 씨는 항상 여유 있게 주시고 솎아주시는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툭툭툭. 자, 비닐 멀칭을 하셨다면 비닐을 길게 찢는 것보다는요. 한 20cm 간격 떨어뜨려서 이렇게 얘를 한꺼번에 길게 뜯으면 봉지가 바람에 퍼덕퍼덕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고 요 사이를 주변에 흙이 퍼덕거리지 않게 일단은 흙으로 덮어주고 요 사이에 씨를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조금 띄어서 봉지가 또 한꺼번에 길게 자르면 퍼덕퍼덕거려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닐을 주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비닐 멀칭을 하셨거든요. 줄파종을 하실 수 있으세요. 이 사이에 씨를 톡톡톡톡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. 요것도 뭐 2, 3cm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좋지만 내 마음대로 그게 뿌려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많은 양을 톡톡톡 뿌려주면서 흙을 덮어주시는데요. 흙은 보통 이제 모든 씨앗 두께 한 3배 정도 덮으라고 해요. 근데 그게 우리가 덮다 보면 몇 cm로 덮는지 모르시잖아요. 그냥 이렇게 해주고. 전에 비닐 멀칭을 충분한 비를 마치고 나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닐을 한지한 15일이 지났는데도 이 안에 흙이 촉촉이 있습니다. 이렇게 땅 속에 수분이 있을 때는요, 씨를 파종하고 톡톡톡톡 눌러주시면 좋아요.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땅 안에 수분이요, 날아가지 않고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흙을 살짝 덮어주고,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돌이 있다면 돌 같은 걸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뿌리 작물이다 보니 돌이 있다면요, 무가 이쁜 모양을 얄쌍하게 빠지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서 밭을 만드실 때도 조금 더 로타리를 깊게 해주고 돌을 좀 골라내는 작업을 해줬을 때 무가 예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가 퍼덕퍼덕 거리지 않도록요. 주변에 이렇게 흙으로
해주셔야 되고요. 자, 저처럼 비닐 멀칭 안에요 수분기가 없다면 실을 뿌려주고요. 물을 꼭 주신 다음에 흙을 덮어주셔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또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에 이렇게 실을 넣어만 주고요. 물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. 땅에 어느 정도 수분기도 있고 내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어서요. 자, 알타리도 솎아주는 시기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인데요. 알타리는 1차 숙근 과정을 해주는 시기는 본잎이 한 3, 4장 정도 나왔을 때 1주에서 2주 후에 1차 소근 과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소근 과정을 너무 늦게 할 경우도요. 아무래도 빽빽한 곳에서 한 곳에 씨가 많이 싹이 발화가 된 곳에서는 이 우짜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1차 웃거름을 해주시고 2차 웃거름은요. 최종적으로 텐실한 거 한 개만 남겨놓고요. 그때쯤 되면 본잎이 한 5장에서 6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간격을 10에서 15cm 간격 남겨놓고 든든한 놈 하나 이제 남겨놓고 솎아주는 과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. 제가 무솎기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솎아주고 나서 만약에 뽑을 경우는요. 이 주변에 뿌리 주변을요.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눌러주지 않게 되면요. 아무래도 그 뿌리가 흙과 함께 밀착이 되지 않고 뿌리 생장하는 속도도 더디지만요. 무가 구부려지는 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뽑고 나서는 꼭꼭꼭 눌러주는 것까지 해주세요. 자, 들깨 가족 여러분, 이렇게 늦어도 9월 중순 안에는 심으셔야 김장 때쯤 맛나는 달달한 무를 수확하실 수 있으니까요. 어느 무, 달달한 무 한번 심어보시고요. 오늘도요, 달달한 알타리 무처럼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. 해피데이!